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을 텐데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그 사이에 4월 모의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겠고요. 네. 중간고사가 고3 학생들에게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뭐 내신과 수능을 어떻게 둘 다 준비하느냐 이러지만 사실은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올라가고 그것이 수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죠. 네, 김영주 선생님, 저희가 네. 앞서 이제 중간고사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그 내신 성적 관리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떤 관리를 하나요? 우선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서 그 시간에 몰랐던 거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달려와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에는 한 3주나 4주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우선은 교과서나 참고서나 이런 것들을 또 프린트물이나 노트 같은 것들을 놓고 나서 한번 훑어보죠. 훑어보고 또 문제집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시험 당일날은 사실은 새롭게 뭘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준비해놨던 것들 중에서 오답을 다시 한번 체크한다든지 암기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다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중간 뭐 내신 관리 잘하는 친구들이 참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서성원 선생님, 이제 뭐 중간고사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앞서 저 김영주 선생님이 너무 꼼꼼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하나 더 첨언 난다면 무엇보다 저 공부를 리듬을 좀 타야 되거든요. 발음이 좀 잘 안 되네. 그런데 저 큰 그림을 그리고 예.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에 때는 이제 집중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체력 관리도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네.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리듬을 잘 탄다는 건 자기의 중심을 잘 잡는다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사극 전문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사극 전문 PD, 농어촌 전형,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희망대학은 고려대 한국사학과 기회균 등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그리고 연세대사학과 고른기회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 농어촌 특별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극 전문 프로듀서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직접 전화를 주셨네요. 사극 전문 PD를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우연히 사극을 보고 역사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쭉 관심이 있어서 책도 꾸준히 읽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심화된 과정을 배워서 그런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국사 과목을 유독 지루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 왜 이렇게 지루해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역사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사극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 쪽에도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도 제가 만든 사극을 통해서 역사에 흥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똘똘하게 우리 학생 말을 뭐 청산 유수네요. 너무 잘하는데. 아니, 고3 시절 동안 이제 사극 못 봐서 조금 볼 수 있나요? 우리 학생? 아, 조금 요즘은 하이라이트로. 아, 하이라이트로. 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상담은 김영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역사 전문 사극 PD도 좋지만 역사 해설가를 해도 부족함이 오, 네.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어떤 네. 특징과 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내신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네. 기교과 관리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학교가 좀 레벨이 높은 데에 반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그걸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큰 문제를 갖고 있긴 해요.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 수시가 조금 많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어떤가요? 네, 수시가 좀 높습니다. 아주 네. 많이 높습니다. 아주 많이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따지다 보니 네. 더욱 그렇게 되었는데요. 수시하고 정시의 경쟁력은 제가 그래서 90대 10 정도로 높죠. 그렇게 아, 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100을 주시기가 그래서 10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쨌든 그 평가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랑 비교과를 잘 관리해 왔다는 점에 비해서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굉장히 높은 대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봤을 때 희망대학을 정시로 지원하기에는 더욱이나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90대 10 정도로 수시가 유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지원 전략과 유리한 전형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지원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교과는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과를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 교과 전형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데 그냥 교과가 아니라 교과 플러스 면접이나 교과 플러스 서류와 같은 비교과가 좀 좋으니까요. 네. 그런 그 스타일의 교과를 한번 같이 염두에 두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교과 성적을 좀 더욱이 높여라. 잘하고 있지만 더 높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능 성적도 역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준비,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은 학생한테 가장 이제 유리한 전형은 농어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농어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교과 플러스 서류형이 될 테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교과 플러스 면접형이 가장 적합할 테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교과 플러스 서류형의 대부분 농어촌 전형이 그렇지만 그런 농어촌 전형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전형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죠. 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농어촌 학생 전형을 계속해서 희망을 했는데 조금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우선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와 예상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72점에 4 등급, 수학 나형은 42점에 4등급, 영어 87점에 3등급, 한국사 41점에 1등급, 그리고 한국지리는 35점에 3등급, 동아시아사는 18점에 5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수영탐 원점수 합계는 254점이고요. 예상 등급은 3.7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등급과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는 4등급에 머무르고 있고요. 수학 나형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사는 1등급이고요. 한국지리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동아시아사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인데 또 이런 대학들은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네. 모의고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11월에 비해서 성적이 향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거기에 희망을 좀 걸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사회 탐구 과목을 아직 사실은 정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이제 상담 신청서에 썼어요. 그래서 3학년 때에도 사회 과목을 몇 개를 더 배우니까 한번 보고 신속하게 이제 사탐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최저를 맞추는 그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국어하고 영어 중에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 영역을 집중적으로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은 정시 성적 전반적으로 다 정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체적으로 다 올리기 힘드니까 이제 시간도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중에서 전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네. 걸 선택을 하시고 탐구를 하고, 또 예. 올려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교과 성적을 좀 볼게요. 내신 어떤가요? 네. 학생의 내신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을 보면요. 가장 잘한 그 우수한 과목부터 살펴봤을 때 사회교과가 제일 우수해서 1.4등급, 국어 1.5등급, 영어 1.5등급, 수학 2.2등급, 그래서 평균 1.6등급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가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1.4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용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이 하나 있네요. 진로 활동입니다. 예, 우리 학생의 지금 비교과가 상당히 좀 밝게 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이유가 뭐 어떤가요? 우선 화면 보시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우선 수상 경력을 봤을 때 한국사 외에 다수의 교과 우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경시대회에서 2회 연속 수상을 했고 독도 과거대회라는 대회에서도 수상을 했고 그 외에 사회 계열 외에 수학과학탐구대회나 영어단어대회 등에서도 골고루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과 학교생활 충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2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총학생회 학예부 차장을 하거나 학급 회장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에도 역시 학예부 차장을 하고 2학기에 방송부 부장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학교는 한 학기마다 총학생회가 40기, 41기 이런 식으로 기술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활동을 했는데 역시 리더십하고 학교 생활 충실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도 독서 토론 여행반이나 또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많이 다루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했고 회장도 역임했고요. 영화 제작 동아리도 했고 전체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봉사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206시간을 했는데 방송부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방송부 한 것이 봉사시간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문학 캠프에서 멘토를 또 했고 그 외에는 위안부 할머니 뭐 돕기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전공 관련 활동을 하려고 대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다만 이제 206시간 중에서 그렇게 한 시간은 한 50여 시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시간 150시간 정도는 이제 전부 다 여러 활동을 막 다양하게 한 건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학생의 활동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잘 풀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은데 너무 다양하게 활동을 해서 좋게 생각하면 다양한 건데 좀 다소 왜 일관되지 않았나 이 많은 시간이 다 이런 생각이 자칫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 이게 학교 활동을 특히 학생의 활동을 잘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잘 풀어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나 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게 평가를 했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한 27권 정도를 읽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위안부 문제 등 관심사가 들어있지만 이 지금 사학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매니아층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 자기 전공에 대해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을 줄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하다가 힘내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건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가 진로 활동을 학교의 활동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하고 이랬고 이 학교에서는 또 그 이제 전공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서 했던 부분도 선생님께서 진로 활동에 좀 넣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술되는 게 다소 좀 산만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활동 자체가 선생님 뭐 이렇게 평가한 것도 그렇지만 활동 자체가 조금 다양한 데 비해서 뭐랄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쉽다 해서 보통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제 비교가 보니까 열심히 활동은 많이 했는데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다져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붕 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네. 이 부족한 부분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차근차근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 우리 학생 네.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네.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 한국사학과 기획균등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부분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면 지금 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지금 주목할 네. 만한 대학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네. 이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 세 개 대학 학생의 일지망이지만 학생이 굉장히 많은 대학을 제가 뒤에서 분석해 드릴 텐데 많은 대학을 이제 희망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순서대로 제가 3지망까지만 여기다 이제 기재를 했는데 이 세 개 대학이 사실은 아쉽지만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못 맞춰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학생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아무래도 일지망이기 때문에 일지망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힘내라는 의미로 일지망을 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학생이 네. 조금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희망하는 고려대에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냉철하게 네. 판단을 해주시죠.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교과 준비도를 봤을 때는 제가 별을 4개를 줬고요. 네. 비교과 준비도는 별 3개, 수능 준비도는 별을 하나를 줬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학생에게 교과 준비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고려대학교 이제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네. 학생처럼 좀 농어촌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 네. 뭐 자격 조건 같은 게 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부분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유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적인 유형이죠. 이거는 중고 6년을 읍면 또는 이제 도서벽지 이런 데 거주하면은 우리가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건데요.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일단 재학을 해야 되고요. 6년 재학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 및 부모가 함께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통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머지 두 번째 조건은 대학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12년을 그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재학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로 이제 자격 조건을 주는 대학이 있어요. 본인 지금 원하는 대학 중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동국대, 건국대가 여기 속하고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12년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데 그냥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안 하고요. 예, 예, 거주 안 하고요. 예.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12년을 농어촌 전형 농어촌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재학하고 나서 본인이 6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연세대가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유형으로 조금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대나 성균관대는 12년을 재학하고 12년을 본인이 거주해야 되는 거고 네. 본인만 거주해야 되는 거고 요 세 번째는 6년을 거주해도 되는 거죠. 네. 약간씩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각 대학의 농어총 전형마다 이제 네. 수시 전형 선발 여부 그리고 수능 네. 최저도 다르잖아요. 네네. 그것도 좀 살펴주시죠. 네. 학생이 원하는 대학만 제가 골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 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참 다양하거든요. 그중에서 농어촌 학생을 별도로 선발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80명을 선발하지만 사학과만 몇 명이다 인원수는 없고요. 문과대학으로 통틀어서 선발을 하는데 그것도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과대학, 단과대학별로 선발을 하는데 약간 명씩 선발을 해서 다 합치면 80명이 되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또 다른 학과에 몰려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성균관대 사학과라고 썼는데 그렇지 않고 인문과학 계열이 되겠고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예전에 성대에서 작년까지는 지역 리더 전형이라고 했는데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거 역시 105명을 전체 모집하지만 이 학생이 원하는 그런 사학과는 사실은 인문과학 계열이고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가 한꺼번에 다 합쳐서 50명을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이제 지원하실 때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국수영사과 그리고 3개 등급의 합이 7입니다. 굉장히 높지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고요. 이화여대 사학과는 사실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 딱 농어촌 학생을 3명만 선발하고 정시에서 105명을 선발해요. 이것도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사학과 선발하지 않고 경희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거는 추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이 여기를 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추천을 하는 이제 대학이에요. 근데 농어촌 학생 근데 고른 기회 전형 1이라고 해서 이게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 두 명을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학과 두 명이라고 명백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 즉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 문과 대학이 1.98이거든요. 수능 등급 저 학생부 등급이 예. 그런데 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문과 대학이 1.91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어촌 전형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렵죠. 예. 네. 그런 건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학생 성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동국대 사학과 같은 경우에 학생은 동국대 사학과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전형으로 원하긴 했는데 희망하긴 했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전형이 있긴 해요. 동국대가. 그러나 사학과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55명 전체를 농어촌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사학과는 빠져 이렇게 선발 안 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건국대 사학과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데 KU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해서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 75명 중에서 사학과는 한 명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그 고려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6대 1이었고요. 경쟁률이 2015학년도에는 8대 1이었습니다.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선발합니다. 고대는 늘 그렇듯이 이게 좀 고대 일반적인 그 융합인재 전형과도 같은 그 선발 방법인데요. 이제 면접에서 고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영역 합이 4입니다. 한국산 3등급 이내이고요. 제가 이제 좀 야박하게 썼죠.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이거 지원의 의미 없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과도한 상향이 되겠습니다. 예. 네, 수능 최저 우리 끝까지 한번 맞춰보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예. 자, 이번에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추천 전형 어디를 네. 꼽아오셨나요?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원하는 경희대 사학과도 학생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하다. 이 말은 입시에서는 그렇죠. 예, 네. 없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려대 수능 최저를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힘내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건국대도 농어촌 전형으로도 지원 가능합니다. 성적이 네.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건국대에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전형을 신설한 KU 학교 추천 전형을 한번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KU 학교 추천 전형은 학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학생이 수능 내신 성적이 1.6등급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 인원 6명이고요. 신설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60입니다. 그래서 교과 60에 서류 40이고요. 학생이 비교과 활동으로 봤을 때 서류 충분하고 교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해가지고 학습 환경이나 이것도 상당히 좋죠. 이거는 지금 농어촌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것이지만 학습 환경이나 학업 성취도 이런 걸 보고 관심, 노력, 활동의 우수성, 전공에 관련된 과정 학생한테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KU 핵심 역량 해가지고 인성을 보고요. 학생이 뭐 학생의 활동도 했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 해결력도 있고 뭐 성실성도 있고 다 좋다고 생각하고 종합 역량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잠재력도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똑부러지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1학년 국영수사를 전과목을 이제 반영을 하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은 20대, 40대, 40이니까 3학년 1학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 성적을 1등급 초반으로 조금만 더 향상시킨다면 뭐 건국대뿐이 아니라 경희대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농어촌 전형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한다면은 이 일반 교과 전형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전형이 오히려 최저 수능 그 최종 합격자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의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교과 전형이 오히려 최종으로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네. 농어촌 전형이 더 높을 수가 네, 예, 네, 있다는 네, 거 네. 그리고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어서 네. 오히려 추가 합격이 추합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거 그래서 무조건 농어촌 전형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일반 교과나 일반 종합 전형도 조금 더 분석해서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희대 사학과 고른기회 전형 또는 건국대 사학과 KU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교 추천 전형이었고 조금 전에 농어촌 전형을 분석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KU 고른기회 전형 또는 학생이 뭘 희망했냐면 동국대 사학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인데 이 정도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남은 시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